몽몽님들 안녕하세요. 에몽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짠! 팔도 비빔밥. 팔도 비빔밥인데 팔도 비빔면이 아니라 팔도 비빔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란 5개랑 칭푸 사장님이 좀 후원해주신 무생채를 가지고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면요. 여기 비빔장 2개 들어있고요. 밥이 들어있습니다. 밥이 이렇게 2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달궈주세요. 그 다음에 넣고 물한 주걱 해서 3, 4분간 볶아주고 비빔장 소스 첨가후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넣고 달구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볶음밥 아닌가? 이거 전자레인지 용으로도 해도 된대요. 일단 볶은 다음에, 볶은 후, 팔도 비빔밥, 저는 두 봉지를 하겠습니다. 두 봉다리. 지읒 얘기 좀 그만해. 아, 진짜. 생방송 중에는 하지 마. 누른 후, 물을 넣으래요. 물 2스푼. 물을 넣지? 한 숟갈 더. 어? 야. 그래, 그런 거, 지민아. 짜자자자. 이게 좀 녹아야 되나 봐. 냉동 상태에서 자 이렇게 더 볶도록 해볼게요. 자 양념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밥이 어느 정도 볶아졌고요. 양념을 넣어볼게요. 비빔장. 이거는 볶음밥 같아. 이거 전자레인지에도 써도 된다는데. 렌즈로 돌려도 되는데요. 비빔장하고 여기다가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참기름을 더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 참기름을 듬뿍. 참기름을 듬뿍. 이거는 팔도 비빔밥이 아니라 팔도 볶음밥 같아. 그쵸? 까망님, 넣었어, 참기름. 어이구야. 색깔이 이제 벌기시리, 벌기시리 해지고 있어요. 봉실이 내 앞에 있다?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야, 먼저 먹어볼게요. 볶음밥이야. 볶음밥이다. 그 팔도 비빔면 그 장맛이 나요. 팔도 장맛이 그 장맛 밥에 볶은 느낌? 안 짜요, 안 짜요. 야, 들어가. 내가 뭘 건드렸어. 무생채도 다 같이 이렇게 계란후라이를 아 앞접시를 안 가져왔네. 앞접시를 자, 앞접시 가져왔고요. 역시 계란은 맛있어. 무생채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응? 무생채 딱. 계란 후라이도 반숙 계란 후라이. 여러분, 반숙이에요. 반숙, 반숙. 자, 갑니다. 갑니다. 괜찮다. 계란이 5개밖에 없었어. 노른자를 터트려서 먹어볼까요? 팔도 비빔밥 가격이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사서 맛있다.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감독란 지금 사러 가는 게더 힘들겠어요, 형 혹시. 너무 잘 만들었다. 무슨 채. 응? 이 무생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생채 맛이 아니야. 되게 막 피클 같으면서도 새콤달콤.
맛있어요? 맛있어. 계란 후라이도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 됐어. 쇽쇽. 저잘 다뤄주세요. 잘 다뤄서 딱 여기에. 계란 후라이 이쁘게 이쁘지? 마지막 계란 후라이 마지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터졌어. 아까운 아유, 뭐야 이거? 어? 아까워요. 계란 다시. 장전! 장전이야! 빨다가 목구멍에 쌀알이 딱 걸렸어. 어김없이 찾아온 그 사례. 이거 맛있다. 잠깐만요. 빠져나왔어. 이거 맛있네. 응? 무생채랑 먹으니까 맛나네. 사장님, 잘 먹을게요. 맛있어. 이거 냉동 밥치고 맛있다. 아, 완벽한 타임. 그거 칭포 사장님이 보러 가자고 목요일 날 보러 가자고 했었는데 내가 그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날이라서 못 가.
맛있나? 맛있냐, 왜 이렇게? 나 옛날에는 혼자 영화 보러도 자주 갔었어요. 아침 조조꼴로. 아, 그래요, 형씨. 성공. 너무 맛있어. 이거는 다시 사 먹고 싶어 것 같아. 오늘 성공! 양도 딱 좋고. 맛있어. 봉신아! 이놈 쓰기야! 야! 이 새끼가 내려와. 일로 안 와! 아니, 야! 야! 야, 임마. 아니, 컴퓨터 팬을 막 건드리잖아. 내려가, 너. 이 새끼야. 영어빵이야, 영어빵이.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보시! 여러분, 여기서 그만. 안녕. 잘 먹었어요.